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크로 선수 김준선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13구역 얼티메이터 파쿠르 영화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13구역의 주인공은 파쿠르 창시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벨이 주인공으로 출연을 하였고요. 작중에서는 레이토라는 역할로 나오고 있는데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경찰 특공대 혹은 특수부대원으로 보이는 분들이 레이토를 잡기 위해 이렇게 또 찾아왔네요, 집으로. 아, 스탑. 이 장면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동작인데 철봉? 이런 난간 펜스를 잡고 위에층으로 올라갔잖아요. 사실 이 동작이 실제로 가능하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파쿠르 선수도 그렇고 체조 선수도 그렇고 이거는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동작입니다. 장애물과의 갭 차이가 진짜로 낮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동작입니다. 아마 CG 혹은 와이어 동작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메이킹 필름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 동작에 대한 메이킹 영상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 동작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동작입니다. 네, 다시. 여기서 잠깐 스탑. 이거는 좀 13구역 이런 파쿠르적인 부분하고 다른 리뷰인데 13구역도 그렇고 많은 영화에 이제 경찰 특공대나 특수부대원 분들이 굉장히 뭐 많이 역할로 나오잖아요. 뭔가 어디 침투를 하거나 누구를 잡으러 간다던가. 근데 항상 보면은 굉장히 약하게 나와요. 실제로는 현실 세계관 최강자라는 거. 갭점프. 자, 이 장면도 아까 첫 장면처럼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었고 이게 진짜 사실이냐? 정말 저 높이에서 데이비드 벨이 뛴 거냐라고 많이들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 실제로 뛴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앵글만 봐도 카메라 앵글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13구역 얼티메이터뿐만 아니라 많은 액션 영화에서 촬영하는 촬영 기법이거든요. 우선은 뛰는 장면이 따로고 착지에서 구른 동작이 따로 나온다? 이러면은 거의 100% 실제 뛴 게 아닙니다. 저게 CG거나 와이어일 수도 있고 실제로 뛰었을 수도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착지하는 장면을 따로 받아준 거죠. 만약에 데이비드 벨이 여기서 실제로 뛰었다면 앵글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풀샷으로 뛰는 것부터 착지에서 구르는 것까지 다 나와야 실제로 뛴 겁니다. 사실 이렇게 컷을 나눌 이유가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무리가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거고 그 예시로 13구역 그 원 저번에 제가 리뷰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맨파워 갭이라는 건물 갭점프를 뛰잖아요, 데이비드 벨이. 그때 같은 경우는 풀샷으로 도약부터 착지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건 실제로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 이건 실제로 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컷을 나눠서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실제로 이 건물 사이를 뛴 건 아니라는 거. 네, 다시 재생. 스피드 볼트. 굉장히 날렵하죠? 이렇게 막 파쿠르 동작들로 막 피하고 네, 이렇게 경찰 특공대 분들도 파쿠를 하고 있죠. 여기서 다시 갭점프. 잠깐 스탑. 여기는 풀샷이죠. 이건 진짜로 뛰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건 진짜로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샷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여유롭게 도망가는데? 아프겠다. 오, 이거 재밌겠다. 약간 짚라인 같아 보이는데? 오, 여기 진짜 파쿠르하기 좋게 생겼다. 이렇게 건물 내려가기 좋게 생겼네요. 오, 언더바. 이렇게 총 쏘시는 분들은 레이토랑 같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콩볼트.
아니 총안 쏘다 이제 총을 쏘네아까미리쏘지아무튼이렇게리뷰가끝났고요벌써끝났네 아추가로근데이제또다른리뷰할장면이있어요근데이부분도거의다른액션신인데진짜짧은한장면이에요이부분도리뷰해달라는분들이계셔서한번리뷰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번에리뷰해볼장면은레이토와데미안의건물탈출하는장면인데데미안은작중에서의이름이고요많은분들이데미안그러니까시를라파엘이라는프랑스의유명한스턴트맨이자영화배우분이신데머리가없어서많은분들이이렇게십상구에그빡빡있잖아이렇게기억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분을다른분하고혼동을많이하시더라고요많은분들이그영국의액션배우이자영화배우이자또스턴트무술감독인데미안얼터스라는분이계신데그분도이제머리가없으시거든요그분도어떻게보면스타일이비슷하기도하고그래서많은분들이그분하고시를라파엘리이두분을헷갈려하시는것같아요서로다른분이고요데미안얼터스님같은경우는제가파쿠를처음시작하게된계기이기도하죠제가데미안얼터스님의운동하는영상파쿠하는영상이나스턴트하는영상을보고시작을하게되었는데아무튼서로다른분이고요이렇게건물탈출하는장면리뷰해보도록하겠습니다네이렇게데미안과레이토가이렇게경찰분들하고이렇게실랑이를버리다가이제아이제안되겠다싶어서이렇게건물에서뛰어내리죠근데이제데미안같은경우는그냥저높은곳에서떨어져서차루프위로등으로떨어지고데이비드벨같은경우는뛰어내려서낙법을하죠그다음차에바로이렇게쏙들어가서탈출을하는데이장면도사실좀이장면도실제로뛰어내린거는맞는데밑에상자같은거를차곡차곡쌓아서그게보이지않게그상자들이보이지않게촬영한기법이고요그다음에이제차루프에등으로떨어진장면이나데이비드벨이구르는장면은제가아까설명드린것처럼따로그컷만따로찍은겁니다좀낮은높이에서차위로등으로떨어진거고데이비드벨같은경우는낮은높이에서낙법한장면을따로받아주고이런식으로한거고요자료화면보시면은어떤말인지아실거예요아무튼이렇게많은스턴트맨이나많은액션배우분들이저희의즐거움과스릴을위해굉장히많은노고가있다는점을여러분들도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네아무튼이렇게오늘은13구역얼티메이터13구역2의파쿠르장면과액션장면을리뷰해보았는데요재밌게시청해주셨다면구독과좋아요알람설정까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오늘영상은트라스의후원으로시작된영상이고요트라스의홈페이지에접속하셔서회원가입후파쿠르선수김주성할인코드를입력해주시면트라스를 15% 할인된금액으로구입하실수있습니다많은관심과구입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안녕